저 지금 울프 프로젝트부터 어사인 중인 게 많은데요? 잘 됐네요. 원래 많으니까 하나도 얻는다고 티도 안 날 것 같은데. 저 매니저님, 전 어사인 없는데요. 그래서요? 네? 그쪽 어사인 없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박재경 신이 어쏘님. 뭡니까? 제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됐습니다. 본인 할 일 하세요. 본인 일. 제 할 일이 없어서 일을 하고 싶다 요청드리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네. 직급 상관없이 여기서 회계사들이 서로를 부르는 공식적인 호칭은 선생님이라고요. 아, 네. 선생님. 장호호 선생, 일이 없다고? 네. 원인 없는 결과 봤습니까? 어느 팀에서도 장호호 선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오해가 있나 본데. 호칭이 선생이라는 거지 내가 뭘 가르쳐주겠다는 뜻은 아니었는데. 제가 고졸이라서입니까? 고졸인 건 맞지만 회계사 시험에 통과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입사까지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제가 고졸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게 이유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거겠죠. 더 할 말 남았습니까? 난 할 말은 없고 할 일은 많아서. 아직도 첫 번째 관이네. 팩스를 좀 받은 다음에 코멘트를 적어서 딴 팀으로 토스할 게 있는데요. 나 대신 팩스 좀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럼요. 아, 근데 그게 영국에서 오는 거라 시차 때문에 새벽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